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만 달러 사수를 놓고 황소와 곰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25% 정도 오른 상태이다 보니까 과매수 상태에서 이익 실현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다시 3만 6천 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옵션 만기에서는 4만 달러 콜옵션에 베팅했던 황소들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른 상승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번 달 옵션 만기를 앞두고 5만 달러 콜옵션이 5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 하드포크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과연 흐름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상당한 관심세가 되고 있는데 현재 추세선에서 힘을 받으면 3,000달러까지는 쉽게 상승이 가능한 반면 저항을 맞고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다시 2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작업을 중단했던 주요 채굴자들이 최근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20% 이상 반등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탄압 약발이 길어봤자 두 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채굴 능력에 있어서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4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뚫어내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황소와 곰의 대결 양상이 며칠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5만 달러 포지션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투데이 보도를 보면 비트코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새로운 포지션을 개설하는 트레이더들이 5만 달러 콜옵션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비트 자료를 보면 5만 달러 콜옵션에는 19,000개에 달하는 포지션이 개설됐는데 미결제 약정 잔고가 5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또 비트코인 옵션의 미결제 약정 잔고 총액 역시 70억 달러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유투데이는 이런 현상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고 빠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로 높은 수익을 노리는 소매 트레이더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5만 달러에 베팅하는 상황은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장 하락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푸드옵션 역시 2만 달러 선에서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수익 최대화 목적과 장기적인 위험 회피 목적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비트코인 옵션 만기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황소 세력에게 유리하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달 17억 달러 옵션 만기에서 상승 전망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만큼 5월 21일 만기 이후에 황소 세력이 4만 달러 콜옵션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옵션 만기일에 황소 세력이 4만 달러를 유지하면 황소 세력이 1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채굴 금지 조치로 인해서 급락했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주요 채굴업자들이 최근 다시 복귀하면서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com 자료를 보면 중국 정부의 채굴 금지 조치 이후에 캐나다와 미국 등으로 옮겨간 주요 채굴업자들이 최근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21% 이상 반등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중국의 채굴 능력 역시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 9월 중국이 전 세계 채굴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5%를 넘겼지만 최근에는 46%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17%로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세계적 비트코인 채굴 능력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분권화를 위해서 긍정적이다
이런 평을 내놓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런던 하드포크를 앞둔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역시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2,300달러를 놓고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공방이 치열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30일 오전 이더리움은 2,300달러 선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7일 동안을 놓고 보면 14% 정도 시세가 오른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 역시 한쪽 방향으로 단정적인 예측을 하기는 전문가들 역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 이에는 현재 이더리움은 기술적으로 황소 세력이 우위에 있다. 따라서 황소가 하락 추세선 위로 가격을 몰면 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더 가격이 현재 수준이나 오버헤드 저항선에서 하락하고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1,728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 카포는 비트코인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이더리움의 시세를 전망했는데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선에 머문다면 이더리움 가격은 다시 2,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특히 최근 에이다의 가격 움직임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따라가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은 또 에이다의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며 8월 초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런던 하드포크라는 꽤 의미 있는 호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반대 전망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골드만삭스 출신 매크로 분석가인 라울 팔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베팅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공급량이 감소하고 네트워크 사용량은 매우 증가할 것이다. 2013년에 더블 펌프가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에 대한 관심사는 사실과 루머가 섞이면서 꽤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송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던 윌리엄 힌먼에 대한 신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위터를 중심으로 리플 소송 합의, 미국 거래소 재상장 등이 곧 이뤄질 것이다. 이런 루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런 결과를 통해 XRP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런 내용이 단순 루머인지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것인지는 조만간 윌리엄 힌먼의 법원 증언 내용이 공개되면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우여곡절 끝에 나스닥에 결국 상장했습니다.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면서 나스닥 입성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래 첫날 한때 10% 이상 급락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이기도 했는데 로빈후드는 하루 전 IPO 가격을 주당 38달러로 책정하면서 21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첫날 34달러까지 떨어진 뒤에 이 주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디지털 자산 전략을 취한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최근 증자를 통해 1,500BTC를 추가 매입했다.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 전략에 자본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분기 실적 보고를 보면 6월 30일 기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장부 가치는 20억 5,100만 달러이고 시장 가치로 따지면 42억 달러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존 롤 바하마 중앙은행 총재와의 담화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할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수용돼야 한다.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과 관련해서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심해서 과세와 지출 계획, 상품 가격 책정 등이 어렵다. 또 비트코인은 에너지 낭비가 크고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체품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CBDC가 가장 안전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비트코인과 CBDC를 같은 선상에서 올려놓고 극단적인 비교를 하는 모습은 앞으로 이어질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힘겨루기가
얼마나 지리멸렬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여전히 탈도 많아 보이는 비트코인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암호화폐 이용자는 1억 명이 증가해서 전 세계적으로 2억 2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중앙화 권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 어떤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게 되고 또 공존하게 될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절망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8월에는 모두가 원하는 시장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